적법성, 타당성 하겠습니다. 자, 적법성, 타당성 구별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불법 원인 급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럼 이제 불법이다 아니다를 결정하세요. 불법 모두 있고요. 이다도 있고 불법이. 기준을 잡는다면 103조하고 104조다. 반세질서 법령이하고 104조 폭리행위는 뭐이다? 불법이다. 103, 104조 전부 다 불법 아니다. 그 결정하는 얘기예요. 103, 104조일 때만 뭐고 나머지 것들은 불법이 아니다. 이거 가지고 만약 가장 많이 내는 곳이 어디예요? 가장 많이 내는 거 어디예요? 여기서 낸단 말이에요. 둘이 짜고 했다. 통정 허위 표시다 해놓고서 뭐야? 꼭 튀어나오잖아. 불법. 예? 불법이다 또는 불법 뭐다? 아니 원인 급여이다 이렇게 자꾸 나오잖아. 그럼 틀린 질문이잖아요. 어디 기준? 103, 104. 이거 103 마시려면 판례가 많죠. 그래서 공부하는 요령은 103조 위반되지 않는 것 가서 읽어요. 103조 뭐 되지 않는 것? 위반되지 않는 거 있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자, 10번 가보겠습니다. 설명 중 맞는 것. 10번은 2번. 판례는 법률의 목적, 사회적 타당성과 적법성을 뭐한다? 구별한다. 자, 적법성, 타당성에 보통 얘기할 때 나오는 게 뭐냐면 조문상은 이렇게 돼요. 103조가 나오고 104조가 나옵니다. 몇 조? 그 다음에 이제 105조가 타이틀 제목이 임의 규정이야. 무슨 규정? 그 임의 규정을 뒤집은 말이 뭐다? 강행 규정이란 말이에요. 무슨 규정? 그러니까 민법전에 있는 규정이 전부 다 강행 규정이 아니야. 섞여 있단 말이야. 무슨 규정하고? 섞여 있단 말이야. 그럼 이 강행 규정을 나누면 다시 어떻게 돼, 이거? 응? 이게 단속이, 단속 규정이 있고, 효력 규정이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이 안에 들어가서 또 단속 규정할 때는 이거 중간 생략 등기. 허가 지역이 아닌 곳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는 뭐다? 단속 규정 위반됐기 때문에 처벌은 받아도 계약 자체는 뭐하다? 유효다 이렇게 돼요. 효력은 당연히 효력 규정 위반했으면 처벌도 받고 당연히 효력도 없는 거지요. 자, 타당성 없어도 뭐예요? 다 무효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비교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결국 이거 비교하는 것은 적법성 안에 무슨 규정하고 이거하고 이거 비교하는 거겠지. 그죠? 그럼 효력 규정 무효. 가장 대표가 뭐야? 그건 너무 고급스러운 거고. 네, 이거 수수료, 법정. 수수료만 받아야 되는데 플러스 뭐야? 알파를 더 받는 경우. 다 무효가 아니야. 뭐 무효? 이때 들이댄 게 뭐냐면 도박빚이야. 무슨 빚? 무효. 그죠? 근데 이놈 도박빚도 또 뭐가 있어? 풀다 보면은. 이 갑이 채무자고. 예? 을이 무슨 자야? 채권자야. 하도 쪼아대니까. 채무자가 뭐야? 내 돈 없으니까. 그러면 이 토지, 응? 매각 대리권을 줄 테니까. 예? 네가 가서 뭐 하라? 팔아라? 알겠습니까? 그럼 행위하겠지? 그 문제는 얘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얘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모른다? 아셨어요? 103조 무효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그럼 얘도 보호 못 받을 거 아니야? 아니, 절대적 무효를 너무 강조하면. 갑자기 판사가 뭐야?
마음이 갑자기 약해져서 누구를 보호하고 싶어. 그 어떻게 또 보호해야 돼? 그러니까 법은요 어떻게 보면 거꾸로 죄를 보호하고 싶으면 거꾸로 가 이렇게. 그래서 법을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된다? 사람 죽여. 왜? 아니 죄를 꼭 어떻게 하고 싶어? 얼굴 보고 싶어. 근데 널 절절 째려봐요 왜? 예?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막 이렇게 막 엮으면 어떻게 돼요? 걸릴 수 있어 없어? 그런 느낌이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예? 아니 저긴 똑같이 하는데 쟤는 적용하고 쟤는 적용 안 하면 사람 자꾸 무슨 생각해요? 돈 있으면. 그러니까 저 변호사를 통해서는 안 됐는데 이제 나온 대법관한테 부탁해야 됐으면 되면은 기분 나쁘잖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도 자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기득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아마 없는 사람이 힘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갑자기 보호하고 싶은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유예가 되잖아. 아 그래야지 이게 유예될 거 아니야? 그럼 대리권도 뭐야? 그래서 여기서는 유효, 유효, 유효. 이 도박 채권 채망이 당연히 뭐지만 효력이 무효지만 됐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요건 이제 기본값을 간 것이고 조금 심화시킨 것이 뭐야? 효력 규정 무효 대표가 뭐다? 명예신탁 무효죠? 그래서 여러분 명예신탁 문제 풀다 보면 나오잖아. 신탁자 수탁자 준 것은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 X잖아. 무슨 급여 아니다? 급여가 아니잖아. 이제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되면 무슨 가담? 적극 가담 넘 뭐가 된다? 무효. 그러면 이 적법성 타당성을 한꺼번에 해결해 드릴게. 쓴 적 있어. 이렇게 신탁자 쫙 해서 수탁자. 자 이전형 명의신탁은 명의신탁 약정 유효 무효? 무효. 두 번째 물권 변동도 무효. 이 무효는 선택하세요. 적법성 효력 규정 무효다, 타당성 무효다. 네? 적법성 무효입니다. 그러면 둘 사이에서 얘가 만약에 소유권을 안 넘겨주면 얘가 법원에 뭐 제기하면 반환받을 여지는 있죠. 단 상처가 크겠지. 왜? 명의신탁 위반이 드러나게 되면 여러 가지 처벌도 받고 과징금도 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돌려받을 수는 있어. 그런데 얘가 등기된 것을 기혈해가지고 네? 제3자한테 팔아먹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제3자가 악이야. 취득해 못해요. 자, 손해볼게. 취득해 못해요. 유효 무효? 악이야. 왜 유효죠? 네? 뭐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지. 네. 얘가 적극 가담 나오기 전까지는 뭐다? 유예예요. 원래 팔래 거야. 근데 실명법 만들면서 갖다 얹어놓은 거야 주문이. 뭐 묻지 않는다? 왜 선악 묻지 않아요? 적극 가담 나오기 전까지는 선악 묻지 않고 보호가 된단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럼 만약에 적극 가담이 밝혀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무효지. 무효하냐 이거? 그러면 이쪽은 무슨 무효예요? 이건 타당성 무효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건 무슨 무효고요? 그러니까 맨날 명의신탁은 적법성 무효 이렇게 외운 사람은 이렇게 값을 좀 바꿔내면 어떻게 돼요? 또 뭐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계속 얘기했어. 외로움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
둘셋 무슨 무요? 적극 가담했으면 뭐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하고 뭐를 구별한다? 구별합니다. 1번은 목적과 목적물은 다르죠. 토지 매매했다. 매매 목적물은 토지, 물건, 부동산이죠. 매매 목적은 돈 달라, 재산권 달라, 청구권이죠. 목적과 목적물 헷갈리지 마시고. 세 번째는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는 뭐다? 무효. 계약은 성립했습니까? 무효인 법률행위는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또 거기에 돌린다, 이게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립 요건 못 갖춘 뭐다? 자, 성립 요건 못 갖추면 불성립이라 그랬죠? 예? 갖추면 뭐야? 성립한다면 뭐야? 효력 요건 들어가서 뭐야? 무효가 있고, 몇 가지만 얘기하면. 첫 번째가 뭐예요, 그러면? 성립하지도 않은 경우 하나. 두 번째는, 성립은 했는데 효력이 없는 경우 두 번째. 세 번째는 체결도 하고 효력도 있는 경우 세 번째 있잖아. 물어봤잖아. 원시적 불능인 법령이 무효라며. 여기 무효라며. 이거 물어봤잖아. 성립했는가 안 했는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만 효력이 없단 말이야. 이 틀을 벗어나진 않아요. 총칙은. 전체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손해배상 문제가 없어요? 있잖아. 뭐? 계약 체결상 과실. 질문할게요. 실내 이익이 100만원, 이행 이익이 500만원이에요. 얼마? 100만원. 응? 100만원. 왜요? 실내 이익이 이행 이익보다 적으면 실내 이익. 실내 이익이 500만원이고요. 이행 이익이 70만 원이야. 아니, 둘 중 하나 고르기만 해. 뭐, 이거 떠들지 말고. 뭐다? 70만 원. 힌트, 모를 땐 무조건 작은 거 선택하세요. 모를 땐 무조건 뭐죠? 하라고요? 실내 이익보다 적어. 그럼 뭐야? 실내 이익. 실내 이익이 이익보다 커? 작은 거? 이행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실내 이익 배상 책임 문제가 있단 말이야. 3번 질문 틀렸고. 4번은 오른쪽에다가 탈법 행위라 적는다. 무슨 행위요? 효력 규정 들어가서 강행법규를 위반하는데 직접 위반하는 경우가 아니고 뭐야? 간접 위반했을 때 뭐라 한다? 탈법 행위를 한다. 유효 무효? 무효. 제3자가 또 건너가서 취득했어요. 유효 무효? 왜 무효? 왜 절대적 무효?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뭐가 아니면? 당사자 의사능력, 행위능력, 목적, 확가적타 있죠? 거기 있는 것들은 선의도 보호를 못 받고 악의도 보호를 못 받아요. 절대적. 근데 의사표시는? 생각해봐. 조문이 전부 다 뭐야?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네 개가 나와 있잖아. 107, 108, 109, 110조. 그래서 절대적, 상대적을 기억해야 되고요. 다음 다섯 번째. 강행급 규정에 위반한 법령은 무효이지만 취인이 됩니까? 이거 인정하면? 아니, 이걸 인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아니 법을 만들 의미가 없잖아. 아니, 강행 규정 만들어서 하지 말라고 정해놓고 무효인데 그걸 추후로 인정해서 효력 인정하면 강행법을 만드나? 많아져. 그래서 이거 103, 104조 타당성 무효 안 되고, 네? 강행법규도 취해도 효력 안정 안 돼.
그 무효형이 추인 인정되는 것은 조문상 107, 108 정도 진이 아닌 의사표시 또는 뭐다 통정허위표시 그 정도에서 추인이 될 것이다. 10번 정답 몇 번? 2번. 자, 11번 판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정답은 2번. 잘 읽으셔야 됩니다.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은 정상이야. 근데 혹시 그 사실을 증언하다 보니까 혹시 일일 노동자들은 그 하루 일당에 날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돈 달라. 그럼 내가 하루 비용에 가겠다. 근데 너무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면 한다.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허위 진술은 급부가 많고 적은 관계없이 무조건 급부 약정은 무효. 다음 1번 조심할 것. 반사회질서 판단 시기는 법률행위 당시이기 때문에 계약 당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후에 범죄행위로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됐죠? 다음 3번. 3번의 키워드는 뭘까? 그 문장 글 소극적이란 말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임체 있잖아. 소극적 임치니까 뭐야? 뭔가 사회에 반하지 않을 것이다. 그 글자 느낌이 올 거예요. 자, 네 번째가 이제 적극 가담 키워드 나왔지. 적극 가담 나온 뭐다? 아니, 그때는 뭐다? 무효. 무슨 가담? 적극 가담이 세 군데 있어요. 오른쪽에 써볼까요? 이중 매매. 두 번째, 취득 시효. 세 번째, 명의 신탁. 각각 한 문제씩 나온다고 가정하면 세 문제짜리야. 취득 시효는 100% 나온다. 명의 신탁도 100% 나온다. 다섯 번째는요, 103조 무효는 절대적 무효죠. 응? 무슨 무효? 그러니까 병 등기가 무효인데 건너간 정이 모르고 샀어요. 근데 조심할 것이 병이 취득할 때는 선악 묻지 않고 취득하죠. 적극 가담만 안 나오면. 근데 적극 가담이 밝혀지면 무효지. 근데 먹태하는 경우 있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정한테 팔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잖아. 이때 선의 정은 보호를 못 받는다.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그러니까 병을 두고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정을 두고 하는 얘기인지는 분명히 뭐 하셔야 돼요? 구별해서 쓸 것. 다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착오와 뭐요?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죠. 그죠? 자, 착오는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 착오. 불일치했을 때 표시에 초점을 더, 의사에 초점을 더. 표시. 그게 규범적 해석이지. 에? 오표시 무효 원칙은 자연적 해석. 오표시는 표시 잘못했잖아. 표시 잘못했으니까 표시된 대로 계약이 이루어질 리가 없고 표시된 대로 등기 넘어와야 무효등기고 그거 믿고 거래해봐야 무효등기에 공신력 없으니까 취득할 수가 없죠. 근데 왜 없을 묻자 해로울 했자 왜 해가 없을까? 갑의 마음속 의사와 을의 마음속 의사가 일치하니까. 그러니까 원했던 X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셨습니까? 자, 12번 설명 중 옳은 것 몇 번 하셨어요? 네, 4번이 정답입니다. 뭐를 이유로 해서? 착오를 위해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가 없어요. 아셨습니까? 착오는 어떤 경우가 착오가 될까요? 갑이 토지가 있는데
착오는 갑의 마음속 의사는 엑스토지야. 근데 집은 착각을 일으켰어. 지가 토지가 많거든. 그래서 무슨 토지로? Y토지로 팔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얘가 Y토지라니까 마음속도 무슨 토지고 Y토지고 표시도 Y토지 한 거예요. 그 뭐가 많아요 여기서? Y가 많아? X가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일치했을 때 원했던 의사에다가 초점 두는 게 아니고 요 표시에다 초점을 둬서 해당하니까 상대방 보호하려니까 계약이 성립도 됐고 체결도 했고 효력이 있다란 말이에요. 뭐 하다고요? 유효. 무슨 해석한 거야? 표시된 대로 상대방 보호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당시는 갑이 알아야 몰라 이거를. 불일치를 모르고 했을 거 아니야. 그 나중에 알게 되면 뭐야? 아유, 내가 이거 착각했네. 아는 어떤 태도를 보이겠어요? 모르고 싶겠지. 그러니까 백구조 조문 갖고 들어오겠지. 그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무슨 부분에? 네, 북유분에 내가 미안하다. 내가 착오가 뭐야? 있었다. 진짜 미안하다.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걸 이제 와서 착오 있었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보기에는 없었다. 뭔 소리냐? 왜? 이 재산 관계는 반대야, 항상. 갑이 이익이면 을한테 뭐가 되고, 을이 이익이면 갑한테 손해고, 얘가 있다 그러면 여기 없다고, 얘가 있다 그러면 반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 이름 틀리면 틀려지는 거야. 그러면 또, 있었다, 얘가 또, 얘가 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또, 뭐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 난 중과실이 없었다. 그럼 이쪽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없었다 그러면 이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중과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입증 문제가 발생하겠지. 자, 중요 부분은 입증 책임이 아니 외우지 마시고 있었다라고 떠드는 누구 갑한테 있을 것이고 중과실은 있었다라 떠드는 누구한테 있을 것이다. 을한테 있을 것이다. 좀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착오가 있었다 입증했어. 에? 근데 얘가 중과실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못했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입증했어. 그럼 중과실은 얘가 입증할 필요가 없잖아. 이쪽에서 입증이 될 거 아니야. 입증을 못했어. 그럼 이 사람 뭐 할 수 있어요 드디어? 네? 실제 취소한단 말이야. 네? 취소하면 어떻게 돼? 또 따져보란 말이야. 이게 그때부터겠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와서 없던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가 아니고 뭐다? 확정 무효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뭐다? 착오다. 근데 오표시 무효 원칙은 이게 아니지. 갑이 원하는 것도 뭐고? 응? 엑스토지야. 을이 원하는 것도 뭐야? 엑스토지야. 근데 집은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에?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적은 거다? 계약서에다가 Y토지라고 표시했다. 그 얘기야. Y토지로 표시했다. 그럼 표시 참 잘했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O 잘못했다. 오류가 있었다. 그게 뭐야? 오,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잘못했다. 근데 왜 없을 묻자, 해를 회자, 왜 해가 없느냐? 그 얘기야. 갑의 마음속 의사와 을의 마음속 의사가 같으니까. 여긴 같아, 달라. 다르잖아요. 이게 무해란 말이야. 그러니까 표시를 잘못했으니까 Y토지 이 계약이 성립한 게 아니란 말이야. 등기까지 Y토지 등기까지 넘어갔어. 등기 자체가 효력이 없지. 이거 믿고 들어가면 제3자는 선이라 할지라도 뭐야 보호를 못 받지.
묻은 게 뭐가 없으니까. 그 밑에 물어볼게. 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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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 토지 소유자이다. 맞다, 틀리다. 아, 틀리다, 맞다, 그만 얘기해. 등기 안 했어 아직. 엑스터지 매매 계약은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손들어. 엑스터지 계약이 이루어졌냐고? 이루어졌어요. 등기가 안 넘어갔잖아 아직. 외운다고 이걸? 이런 게 아니고 그 상황마다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서 그게 내 몸에 체화가 돼야 돼. 그게 민법이에요. 다른 건 여러분 암기하려고 그러지 막 중개법이 암기하려고 얼마나 힘들겠어. 공법도 암기하려고 얼마나 힘드시겠어. 에? 머리가 터지려고 그러지. 그렇다고 민법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응? 아니야. 근데 그래서 여기 연습해 놓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펑 터져가지고 뭐야 밤잠을 못 잘 수가 있어. 왜? 터지기 시작하면요 흥분돼가지고 잘 못 자. 흥분됐어. 제발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페시모 연체 뭐하고 차고는 다른 거예요. 12번 정답 몇 번이다? 4번. 다음에 13번 차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정답은 5번 면적이 부족하다. 써보세요. 오른쪽에다가 4번은 묶으시면 돼. 4번 5번. 4번은 시가 면적은 부족. 면적이 다소 부족한 거 있죠. 면적이 지금 근소한 근소한 이제 근소한 다소 부족하다고 그랬잖아. 면적이 다소 부족한다든지 또는 뭐야 시가에 관한 것은 중요 부분 착오로 보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9조 착오 규정은 임의 규정. 무슨 규정? 그럼 임의 규정은 달리 정할 수 있잖아. 원래 중요 부분 중과실 관련돼서 착오했으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데 특약을 달았어요. 야 너하고 나하고는 취소 없 착오해서 취소할 수 없다. 유효 무효? 유효. 임의 규정이라고 판단된다. 근데 110조 사기 강박 있죠. 강행 규정일까 임의 규정일까? 저 110조 물어봤어. 특약 달았어. 사기 당해도 취소하지 않기? 그 말이 안 되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 110조는 강행 규정이야. 109조는 임의 규정. 됐습니까? 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3번의 1번은 자 거기 법령상 제한 있지. 요거 보면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부동산 공법상 제한은 거기 동기의 착오라는 거. 법령상 제한은 동기의 착오예요. 그럼 동기의 착오라는 것을 이제 분석하면 보통 표시를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착오가 아닐 것이다. 근데 만약에 표시를 했으면 그때 뭐다? 착오가 될 거다. 그리고 이게 계약법 가면 법률적 장애로 나와. 에? 법률적 장애도 똑같은 얘기야. 권리하자다 물건하자다. 응? 물건하자로 취급한다. 됐죠?
같이 기억하세요. 13번, 5번. 그래서 법령상 제한 묶었죠?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법률에 착오란 단어로 한번 기억한다. 법령상 제한하고요. 법률에 착오는 달라요.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딱 좋을 거야. 자, 13번은 5번이었습니다. 다음. 자, 이제 7페이지 올라가시면 메뉴 뭐가 나오죠? 절대적 취소, 무슨 취소? 이거 기준이 뭐였더라? 의사표시. 그래서 상대적 무효, 오른쪽에다 두 가지가 있었죠? 뭐? 107조, 108조. 107조는 단독 허위 표시, 108조는 통정 허위 표시. 상대적 취소 109조 착오, 상대적 취소 110조 사기 강박.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로 얻다? 절대적으로 밀어라. 자, 절대적 취소. 집에 가면 돌아다니지. 미피피. 미피피의 취소는 뭐다? 절대적 취소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14번은 정답이 몇 번이겠습니까? 응? 3번이죠. 자, 14번의 기억은 상대적 취소. 따라서 선의 병 보호받지요. 는, 아이고, 이건 인감증명서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했다가 선의 병한테 양도했죠. 니은 제목이 뭐죠? 이건 절대적 무효 관계 없고 무효 등기 공신력 없다. 그렇게 풀어야 되겠죠? 그럼 니은은 보호 못 받겠네? 이것은 103조 무효는 절대적 무효. 보호 못 받아요. 니은 108조 무효는 상대적 무효. 그 다음에 면 갑은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 취소는 뭐예요? 절대적 취소. 그러니까 의사표시인 것만 뭐예요? 선일 때 보호를 받지요. 그죠? 정답 몇 번이다? 3번. 결국 시험 볼 때요. 의사표시 고르시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의사표시 골라놓고 의사표시는 뭐고? 상대적이고 의사표시 아닌 것들은 그냥 절대적 뭐 이렇게 비유하는 것도 쉬운 방법이야. 다음 15번. 자, 거기 적극적 권유해가지고 이게 바로 무슨 매매? 이중매매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럼 거기 15번 안에 보면 적극적 권유란 말 있네. 그럼 뭐다? 무효인데 103조 무효. 그래서 1번의 갑병세 매매계약은 사회적 타당성 없어서 무효가 되죠. 무효라는 것은 누구를 보호하려고? 첫 번째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거겠죠. 그런데 첫 번째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한 사실이 없죠. 소유자이다도 아니죠. 병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병은 을을 뭐해서? 대위. 그래서 2번의 대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시험 볼 때 모를 때 직접 고르지 마시고요. 모를 땐 대위로 간다. 세 번째, 병의 소유권 취득은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갑은 병한테 부당이득 등기 말소 청구할 수가 없죠. 네 번째, 을이 갑을 대위해서 등기 말소 청구해서 병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죠. 이때 적극 가담한 병은 갑에 대해서 지급한 매매 대금 반환 청구할 수도 없겠다. 3번, 4번은 갑도 불법 원인급여했고 병도 불법 원인급여했다. 서로서로 반환받을 수 없다. 정답은 5번. 병으로부터 X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갑유 간의 매매사실 선이라 하면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무슨 무효? 제가 뭐라 했습니까? 시험 볼 때 모를 때는 청개구리 작전 가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선이면 뭐 할 것처럼 보여? 아, 근데 보면 아니야. 악이면 본받을 보이죠. 그래서 보면 뭐요? 받는 경우. 그때 방패 있잖아, 방패. 예?
그래서 모를 땐 가서 뭐라 한다? 찍을 때 청결 작전을 찍으란 말이에요. 반대로 해서. 그래서 저는 책임 없습니다. 미리 다뤄놔야 돼. 왜? 나중에 무서워. 지금 웃지. 지금 웃죠. 자, 그 다음에 입증 책임 가볼게요. 무슨 책임? 자, 16번. 옳지 않은 거. 정답은? 6번도 있어요. 6번. 중요 부분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고? 있다라고 떠드는 표의자한테 있고요. 중과실 입증 책임은 중과실이 있었다고 떠드는 누구? 상대방한테 넘어간다. 자, 그러면 거기 2, 3, 4, 5 싹 묶으세요. 2, 3, 4, 5를 싹 묶는다. 2, 3, 4, 5. 그러면 2번 제목이 뭐야? 2번. 네? 2번 뭐예요? 물을 마는 사람? 그게 포인트야. 효령 요건 가지고 한쪽은 유효, 한쪽은 무효라고 떠들고 있어요. 그럼 누가 입증 책임이 있다? 그럼 나머지 3, 4, 5번은 다 같은 얘기야. 3번은 폭리 행위죠. 자, 폭리 행위가 있으면 104조죠. 불공 전환 법률 행위지. 그럼 사람 두 사람 나와. 피해자가 있고 폭리자가 있을 것이다. 피해자의 궁박경설 무경험을 상대방 고민 악용했어. 기브앤테 그가 현재 뭐요? 불균형. 그럼 나중에 폭 누가 무효를 주장해? 누가? 여기 얘가 무효 주장할 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됐어 여기? 피해자한테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있어서 상대방의 악의 또는 유과실 유무는 그 의사표시 물자는 자한테 뭐가 있다? 그러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별명이 뭐죠? 단독 허위표시죠? 그럼 말하는 사람이 표의자고 듣는 사람 누구야? 상대방이죠? 표의자가 농담으로 주겠다. 근데 상대방은 진심으로 받은 경우도 있죠. 그럼 누가 무효를 주장해요? 여기서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뭡니까? 과장 매매에서. 과장 매매에서. 예? 네? 보세요. 과장 매도인. 그죠? 과장 매수인. 제3자 있죠? 그럼 여기서는 제 가장 매수인이 먹튀한 거지. 튀었지. 먹고 튀어버렸잖아. 그럼 여기서 누가 무효를 주장해? 어? 내가 하겠지. 그럼 이제부터 추정된다 안 된다 가지고 얘기해 볼게. 뭐 가지고? 자, 피해자한테 입증 책임이 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문제 나올 때 폭리에서 뭐가 나와? 이거 나오지. 첫 번째 피해자의 궁박경설 무경험이 시험에 가끔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응? 추정 되지 않는다. 그게 판례의 태도지. 추정되지 않으면 뭐 기억나? 생각해보라고요. 추정 안 되면 다섯 글자. 스스로 입증한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럼 누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자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피해자 궁박경설 무경험이 추정이 안 된다. 이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요거 내면 마치고 이렇게 내면 틀려. 아니 문제를 할 때 입증 책임이 피해자야 폭력자는 피해자라고 맞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피해자의 궁박경설 무경험이 추정된다고 냈어. 그럼 몰라. 그럼 안개 있다는 얘기야, 내 말은. 뭐 했다고? 아니, 너무 동영상을 엄마 돌리면 나중에 소리는 들리는데 나중에 시험지는 글자가 보여, 안 보여? 그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소리는 듣겠는데 글자가 안 보여. 그럼 뭐야? 있는 힘이 아직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걸 자꾸 낸단 말이에요. 똑같은 문장이에요. 여러분 자기 별명이 있어 없어? 졸업한 지 한 오래된 다음에 한 10년, 20년 전에 만나, 사람 만났어. 그러면 이름은 기억이 안 나. 근데 뭐는 기억나? 별명 기억나지?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야. 뭐 그런 거 똑같은 얘기예요. 자, 두 번째. 표의자한테 입증 책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물어볼게요, 이거. B. 자, 뭐 시험이 나올 리는 없겠지만 상대방의 선의 및 무 과실이 추정된다. 맞을까 틀릴까 하면 맞을까 틀릴까? 응? 왜? 보세요. 추정되면 입증 면제라고 그랬지. 이러면서 꼭 제가 여기서 노래 한 곡 불러드리잖아. 뭐라고? 추정되면 입증 면제. 그리고 뭐야? 입증 누가 됐다고? 문 밖에 있는 그대. 누구? 표의자한테 넘어간다는 얘기야. 이 말은 표의자가 상대방의 뭐를 악이 뒤집어야 돼. 악이 또는 유가실 둘 중 하나를 입증하면 깨질 것이고 입증 못하면 그대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라고 됐어? 거기 4번에.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유무는 의사표시 뭐를 주하는 누구? 표의자한테 넘어간다는 얘기야.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인 줄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 그러면 제3자 있죠? 얘한테 입증 책임이 때문에. 그럼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뭐 되면? 아니, 추정되면 입증 면제. 그럼 제3자는 선의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입증 면제가 되면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문 밖에 있는 그대. 안에 떠드는 사람 누구? 이자가 이제 뭐를 입증하면? 악의를 입증하면 깨질 것이고 입증 못하면 그대로 간다. 선의는 뭐가 되므로? 그게 없는 거예요. 2번이 몇 번? 3, 4, 5 전부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다 같은 말이죠. 3, 4, 5를 따로따로 인식하시지 마시고 몇 번에 초점 둔다? 2번에 초점 두면 다 해결된다, 그 말이야. 제발 풀리지, 제발. 예? 2번 잘 기억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입증, 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설마 이거 안 틀리겠지? 내가 이거 어떻게 맨날 얘기했는데? 뭐? 평, 공, 자, 선. 거기까지는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럼 무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아니, 무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돼? 거기 누구? 점유자 스스로 입증해야 되고 나머지 편공자서는 점유자 입증 면제니까 입증 책임은 문 밖에 있는 그대. 어떤 사람들? 소유사가 아니라고 떠드는 사람, 선의가 아니라고 떠드는 사람, 평온이 아니다, 공은이 아니다. 자, 17번에 1번 오른쪽에 써보세요. 자주 점유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점유? 자주 점유 반대말은 타주 점유. 그러면 2번은 선이죠. 반대말은 악의. 세 번째 무과실 반대말은
육아실. 평온의 반대말은 평화의 반대말 폭력. 시험 안 나와 걱정하지 마시고. 공연 반대말은 은비. 그러면 보세요. 자주 타주 있죠. 누가 입증 책임이 있어? 타주 점이라고 떠들었는데 넘어간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선이 악이 있죠. 누가 입증 책임이 있어요? 악이라고 떠드는 사람. 무과실 유과실은 그건 무과실이라고 떠드는 사람. 네 번째는 평온 폭력이라고 했어요. 폭력이라고 떠드는 사람. 다음에 공연 은비. 예? 은비라고 떠드는 사람도 이제 넘어간다는 얘기야. 197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써볼까요? 197조는 조문이 연결되어 있어요. 예? 197조는 특히 245조하고 249조랑 연관이 있다. 245조는 취득시예요. 무슨 시요? 249조는 선의취득이에요. 무슨 취득?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17번 상담 몇 번? 3번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대리행에 뭐 나가요? 하자가 나왔네. 18번 갑은 누구의 대리인? 을의 대리로서 병과 계약을 하였다. 다음 사항 중 뭐 한 것? 틀린 것. 정답은 4번. 이건 그러면 갑, 을, 병입니까? 을, 갑, 병입니까? 을, 갑, 병이죠. 그러면 1번은 병이 갑을 뭐 했다? 사기했죠. 그러면 취소는 대리인 갑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 을이 취소하는 거죠. 그래서 1번과 5번을 묶으셔야 돼. 5번에 병이 대리인 기망했습니다. 대리인 갑은 원칙적으로 이를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1번 5번 묶어서 이렇게 표현하죠. 오른쪽에 써볼게요. 임의 대리인 본인 숙관. 그게 나와요.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뭐 할 수 있겠지만 취소할 수 있겠지만 임의 대리인은 당연히 취소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숙권 맡은다. 이게 병이 대리인 상대방이 대리인 기망했죠. 하자 유무는 대리인 기준 판단. 단 취소할 수 있다는 취소권은 본인 귀속. 그 다음 두 번째 갑이 병을 기망했습니다. 누구죠? 대리인 병 기망했죠. 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죠. 특히 실제 시험은 2번에 포인트가 있다. 이걸 법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대리인 사기는 제3자 사기 강박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이제 하얀 피. 병이 본인을 기망했죠. 그러면 지시를 잘못 내렸을 거야. 그래도 대리인과 상대방 계약은 아무런 문제 없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네 번째 뭐죠? 본인이 상대방 기망했죠? 그럼 상대방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기치든 상대방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취소. 4번 정답이었고요. 다음 19번입니다. 19번은 정답이 4번. 4번 대리인 갑이 상대방 병을 사기 강박했을 때 제3자 기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을이 본인이 선의 또한 무과실이라면 상대방은 을에 대해서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오른쪽에 쓰세요. 누구 사기? 대리인 사기는 무조건 뭐한다? 취소한다는 사실이죠. 자,
다음에 19번에 2번 보세요. 대리인 갑이 착오로서 계약을 체결했다. 대리인 기준으로 착오 사실과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취소권은 누가 아니라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한테 귀속되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미 대리인은 당연히 취소권 갖는 것이 아니다. 3번도 조심해야 되겠죠. 미피피 대리인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19번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가겠습니다. 복대리 나옵니다. 20번은 정답이 1번. 복대리 병은 대리인을 복임 행위, 대리인 이름에 선임되는 본인 갑의 대리인이죠. 2번은 복대리 병의 대리권은 대리인을 대리권 존재 범위 역량을 받아야 되겠죠. 어미 못자 자, 그죠? 자권. 그래서 모권과 자권, 모권 소멸하면 자권 소멸한다. 세 번째는 을이 갑 허락 얻었어 병을 뭐했다? 선임했다. 병에 한정 후견 계시는 복대리권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죠. 어젠가 그젠가 보니까 인터넷에 칠성파 부두목이 잡혔다고 딱 떠왔습니다. 기억났어요? 어? 칠성파 짝도 맨날 사성파를 했잖아. 성년 후견 계시지 뭐가 아니다. 한정 후견 계시는 소멸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복대리도 아니죠. 복대리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섯 번째는 을이 갑의 허락을 얻어서 병을 뭐 했다? 선임했죠? 당연히 본인에서 책임이 없어요? 있죠? 자, 허락 얻었다는 얘기는 이미 드릴까? 법정 대리일까? 응? 이미 드리겠죠. 그죠? 이미 드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과실 책임이다. 응? 그건 과실 책임. 선임 감독상 책임입니다. 20번은 1번.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 다음 복대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 대리 관련된 것을 거기다 쭉 갖다 놨어요. 풀으셨습니까? 21번. 몇 번 하셨습니까? 네, 정답은 5번. 자, 1번. 절대 쓰면 안 되지. 취소 원인 종료 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미성년자가 성년 되기 전 그런 뜻이야. 취소 원인 종료자라는 것은 법대 나이 기준이 아니고 미성년자가 계약해가지고 아직도 성년 되기 전이란 얘기야. 그러면 성년 되기 전, 미성년자가 성년 되기 전 법정 대리는 당연히 모두 할 수 있고 추인도 할 수 있죠. 틀렸죠? 두 번째,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 대리. 그럼 글자가 가르쳐주고 있잖아. 대리권 수여 표시는 이미 대리 문제지 법정 대리 문제가 아니니까 법정 대리 적용하면 안 되지. 표현 대리 중에서요.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 대리만 이미 대리만 적용되고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대리권 소멸 표현 대리는 임대법대 다 적용돼요. 머리가 아파. 그러면 이미 대리만 연관된 거 무슨 대리만? 이미 대리만 딱 적용되는 게 뭐냐? 첫 번째, 수권 행위 철회. 아, 그렇지 않아요? 수권에 푸는 게 뭐야, 그게? 대리권, 수요 행위 아니야. 그 다음에,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야. 뭐라고요? 지금 수권 행위 철회하고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했죠? 그 두 가지를 싹 묶으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영업사원. 영업사원 대리권 뺏어라. 첫 번째 뭐야? 원인된 법률관계 고용계약을 해지해서 끝낸다. 영업이 너무 투출하니까 뭐야? 이거 해제하면 안 돼. 당분간 좀 쉬어라.
그래서 고용계약은 그대로 두고 숙권행위만 처리할 수도 있지. 그래서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사유가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또는 숙권행위 처리. 그럼 법대리 계약하면 안 되지. 두 번째, 표현대리 중에서 뭐야? 대리권 수여표시 표현대리만, 임의대리만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임의대리만 적용되는 것, 대리권 임의대리의 특이한 소멸사유가 뭐다?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숙권행위 철회. 그다음 표현대리에서 대리권 수여표시 표현대리 있죠. 거기만 임대고 나머지 거 모를 땐 전부 다 임대 법대리 하는 거예요. 임대 법대가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야? 2번은 그 대리권 수요란 말 나오잖아요. 그거 법대가 만들지. 자, 세 번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와 숙권행위 철회는 법정대리 특이한 소멸사유다. 그럼 2번, 3번 묶으면 되겠네. 2번, 3번은 어디만 있고 나머지 건 다 같이 가면 돼. 자, 네 번째는 어디가 잘못됐을까? 자, 본인 지명이 누구야? 아니, 아니지.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본인 하니까 자꾸 대리인 본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대리에서 본인은 갑, 대리인 을, 병 상대방이죠. 대리 하자가 있어. 본인 기준이야? 대리인 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가? 그게 본인 지명이 안 되지. 아니, 법정 대리 본인이 누구야? 아니, 법정에 본인이 누구한테 본인 하면 어떻게 해? 법정 대리 본인이 누구야? 미피피라고. 그 본인이 본인이 아니라고. 네. 네?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있고 본인이 누구야? 미피피. 걔가 어떻게 지명을 해? 건방지게. 본인 지명은 임의대리 얘기고 법대 책임 경감은 부득이한 경우. 가서 122조 가서 다시 한번 봐. 아니,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아는 문제 틀리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상한 문제 나와봐야 서너 문제 두세 밖에 없을 거야.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뭐야? 아는 거 틀리지 말어. 20번 몇 번? 그럼 정답? 응? 몇 번? 옳은 것이 5번이에요? 5번 뭐라고 됐습니까? 아니, 21번이죠. 네, 정신을. 21번 몇 번? 5번이죠. 5번 제목이 뭘까? 그렇지, 대리권 남용이야. 자, 대리권 남용을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형식, 현명, 실질, 자신. 그 얘기. 형식, 현명했죠. 근데 실질은 자신 이익 도모하지. 현명했으니까 원칙적으로 본인한테 효력이 가야 돼. 단 그 실질을 상대방이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안에서 무효가 되겠지. 이때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한다. 되겠습니까? 정답 몇 번? 5번. 다음 조건과 뭐요? 기한 나왔네. 22번은 정답이 3번. 조건 성취, 기한 도래, 그때부터 효력 발생, 그때부터 소멸. 3번 조건 성취 경우 별단 의사표시가 없는 한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단 특약을 맺으면 소급할 수 있겠죠. 22번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3번 소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가? 정답은 2번.
1번과 2번이 아주 비교가 되죠? 네? 그 다음에 거기 5번 꼭 좀 기억해 두세요. 기아는 특약 매제도 소급표 절대 뭐 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죠? 그럼 맨 마지막에다 이렇게 써봐. 조건과 기한. 맨 밑에다 아무데나 빈여백에다. 조건과 기한 화살표 원칙 소급표 없다. 이렇게 숙제 있어. 맞다. 틀리다. 틀리죠? 조건은 맞아도 기한은 안 되기 때문에. 네. 잠시 쉬었다 들어봅시다.